엄청난 존재감 드러내는 제시님의 피지컬. 할리우드 너무 멋있어. 스타 분 같아. 어머, 여기가 미국이야, 한국이야? 와, 누가 날 평가해? 컴피티션인데. 시원하게 드러낸 비키니부터 아 부럽다. 흰 티에 청바지만 걸쳐도 충분히 느껴지는 제시님의 완벽한 라인. 와, 몸매가 어떻게 저렇지? 역시 대시 섹시. 몸매가. 그리고 제시님의 무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이것, 바로 파격적인 의상. 의상 너무나 멋진 의상 맞아. 많이 입죠. 아 맞아. 못해서 그런 거지. 심의에 걸리고. 아 심의. 어. 나는 내 몸에 자랑스러운데 니네들이 뭔데? 그래. 왜냐면 이 의상도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대 위에서 맞아. 표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곡을 표현하는 거고. 그렇지.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위해 과감한 의상도 거침없이 선택. 와, 모든 무대가 레전드입니다. 또 제시님은 완벽한 무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네, 이게 그냥 오는 퍼포먼스가 맞아요. 아니죠. 꾸준한 운동으로 그렇죠. 체력도 업, 자신감도 업. 대박이다, 대박. 3시간을 하신대요. 3시간. 그리고 또 다른 비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뭐지? 보여줄까? 대체 비결이 뭐죠? 얼른 알려주세요, 제시님. 뭐야? 뭡니까? 어, 뭐가 왔어요. 먹는 거? 햄버거. 햄버거입니다. 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관리의 비결이라고? 아니, 뭐 어떤 버거 사줄까? 뭐, 왜? 띠트버거! 띠트버거 주세요. 미주는 띠트 두 장? 빨리 주세요, 빨리. 아, 햄버거 주세요. 사실 타고난 금수저라는 제시님. 와.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하네. 넌 진짜 잘 먹어요. 아, 멋있어요. 제시님 멋있어. 언제도 괜찮아.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아무것도 못해. 아, 좋다. 맞아, 가치관 맞아. 좋다. 내가 어떤 부미 곳 같아. 무대 위에서는 화끈한 워너비 스타. Yeah. Do you really wanna? 무대 밖에선 따뜻한 엄친 딸.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마인드가. 아, 어머님들이시네. 아, 어차피 아, 야! 와. 때론 얌전하게, 때론 화끈하게 팬들만 찢어놓는 제시님. 아. 찐 매력의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무대를 찢었다고 난리난 피지컬 스타 4위는 몸도 마음도 훈훈 제시님이었습니다. 아, 제시. 아.